어차피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할 때까지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찍어드린 데 있잖아요. 별표 3개짜리. 거기 위주로 가세요. 솔직히 말해서 원가 방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복제 원가나 대체 원가는 요즘 끊겼어요.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겼는데 일단 이게 계산 문제는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문제인데 넘겨보세요. 그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자가 쓰신 계산 문제거든요. 넘겨보세요. 하나 풀어봤는데 어디 있냐? 오늘 이제 제가 그 나간 데까지만 나갈게요. 아까 9번까지 풀었죠? 9번이 가장 유력한데 이 9번조차도 좀 끊겼습니다. 9번이. 근데 9번이 가장 유력한 제도인가요? 자, 보시는데 넘기시면은 11번입니다. 11번은 이 저자가 만들어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가 두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좀 애매한 게 준공시점과 기준점의 차이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맨 밑에 가시면은 10년 전에 지수하고 135 그게 적용이 안될 수가 있고 적용될 수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솔직히 까놓고 해서 안 나오는 것보다 기준 시점에서의 나오는 38만 8천 원이 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맨 밑에 가시면은. 찾았죠? 그죠? 근데 이제 저자가 해놓으셨으니까 할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갈게요. 준공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겠죠. 준공 시점은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전에 그냥 100으로 가는 거죠. 근데 기준점은 그걸 나누셔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제가 항상 연면적으로 나누라고 했죠. 그다음 중요한 건이 개발 사업자의 이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3억 6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자 준공 시점은 제도원가가 얼마라고요? 3억 6천이에요. 그런가요? 여기다가 연면적으로 나누라는 거죠. 그 연면적이 1250이죠? 1250을 나누게 되면은 얘가 28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데, 자, 그냥입니까? 기준시점으로 왔습니까? 그러면 3억 6천을 지금 시점으로 고치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풀어보셨으니까 10년 전에 지수가 100이었죠? 100에다가 기준시점이 135죠? 그러면 1.35배 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제도원가가 4억 8,600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4억 8,600. 얼마 나온다고요? 4억 8,60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4억 8,600만 원. 그럼 요거를 또 연면적으로 나눠버리죠. 그럼 1,250이 되니까 얘가 38만 8,000원이 되겠죠. 이게 기출이거든요. 이게 기출. 그죠? 근데 아까 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다? 10만 원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칭찬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적중되면은 난리 나요. 왜? 유출됐다고. 그죠? 그래서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똑같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서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그 노력에 의해서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가정을 가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나오다 보면은 제가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지금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조용해서 일단은 22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아예 지금 11번서보단 요 문제를 위주로 가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는 참 제가 노력하신 거 보고 칭찬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드는 거는 노력하신 거거든요. 근데 준공시점과 기준점의 차이를 이렇게 내줬다. 이거 낮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 문제집에 나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안 뺏겨요. 출제위원들이. 왜? 유출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온다면 223페이지 그 문제 그대로 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푼 김에 223페이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숫자만 바꿔서 두번 줬었어요. 그죠? 그러면 또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11번보다는 요 223페이지 문제를 더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문제는 똑같죠? 갈게요. 자, 그냥요, 연면적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개발인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얼마죠? 4억이에요. 기준 시점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100이 되고, 위에가 145가 되는 건 1.45배 떴다는 거죠. 강력히 추천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308페이지 11번보다는 그걸 토대로 223페이지 문제를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30회 동안 두 번 나왔다는 건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숫자만 똑같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4억에다가 1.45를 곱하죠. 그럼 얼마가 되죠? 5억 8천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건 5억 8천만 원을 몇 점 몇으로? 연면적이 1450이죠. 그럼 40만 원이 뜨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1번은 이 저자분이 쓰신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시간을 좀 줄어서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출제원이 뺏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니 저는 그냥 아예 기본서에 그러니까 요약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요약집에 나와 있는 문제가 두 번 떴는데 이걸 내도 틀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준공시점과 기준점 차이를 구한다는 거는 조금 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칭찬은 해요. 이게 문제집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그분이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됐다 그런 거지 우리가 11번보다는 요약집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기출은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기출은 숫자만 바꾼 거는 언젠간 떠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오늘 이제 어차피 다음 주도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간단하게 자 넘겨보세요. 224페이지로 가시면은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 가볼게요. 제조단원가에다가 감가누계액을 뺐죠. 제조단원가에다가 감가누계액을 빼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자, 이 빼는 과정을 자 따라보세요. 감가수정. 그럼 오히려 저는 지금 그 감가수정이라는 걸 찍어요. 감가수정의 정의 있죠. 그러면 감가수정이란 이게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대상 물건에 대한 제도원가에 감액할 요인이 있는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제도원가에서 가산했나요? 공제했나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제라는 단어 있네? 찾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분필이 뿜질렀죠? 그럼 더했어요? 뺐어요? 뺀 거지 가산한 게 아니죠? 요거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감가수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나갈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224페이지로 가시면은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게 있는지만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무슨 수정하는 방법? 감가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만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넘길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넉넉해요. 그래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인데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관분심이라고 하는데 내관분심 자 내용연습법이라는 게 있죠. 내용연습법은 장부상입니다. 장부상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정률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정액법 그 다음에 또 뭐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죠. 상환기금법이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내용연수가 직접법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가 직접법이에요. 대상에서 직접구합니다. 직접법 직접법은 대상부동산에서 직접구하는 거예요. 내용연수 찾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정액, 정률, 상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 따져요. 경제적 내용 따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장부상이에요. 그럼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관찰감가법은 뭐냐면 장부와 실제가 똑같아요? 안 맞아요. 그럼 관찰감가법은 관찰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관찰감가법이라는 단어 있나? 자, 그럼 경험과 지식을 가진 평가사의 개인적인 관찰에서 대상부상의 감가상각 정도를 파악해서 어떻습니까? 물리기능 경제적을 감가상각을 하죠. 장점은 세밀한 관찰을 하지만 단점은 그럽니까? 주관성이 개입됩니까? 외부서에서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 하자가 나타날 수 있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평가사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성분들 이제 여름철만 되면 옷이 짧아지면은 뒤에 취한 일이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안 쫓아줘,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 앞모습 쫓아와요? 뒷모습 쫓아와요? 아무도 절대 안 보고 와요. 그럼 딱 잡고 화난 대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피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입니까? 장부상입니까? 장부와 실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뭐, 심각한 것이군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죠? 근데 그냥이야? 안 가. 너 왜 안 갔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근데 분해법이라는 것은, 분해법은, 자, 각각 건물이 금이 간 게 무슨 적 간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다음에 자, 탄광촌이 폐광된 건 경제적 간가죠. 얘는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죠. 이걸 세분해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법은 물리기능 경제를 세분하죠. 그래서 다 합산합니다. 그 시험 문제가 관찰 간과법과 분해법이 바꿔 나왔어요. 그럼 되게 쉬운 게 관찰이라는 관찰하여서 간다는 건 관찰감가. 분해해서 간다는 거는 분해법이에요. 그죠? 근데 세분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간접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간접법은 대상에서 구해요? 사례에서 가지고 와요? 사례에서 가져와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서 추출할 수 있죠? 시장 추출법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가져와서 내 감가 정하는 걸 구하고, 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자, 이것도 들어보세요. 자, 사례 부동산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까? 임대료가 손실되겠죠. 그럼 간접법과 시장,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내가 구합니까? 사례에서 가져옵니까?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내관 분시임. 그 다음에 유래기라는 걸 있었죠. 유래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간다는 거는 좀 무리고 아까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309페이지로 가시면은 309페이지에 12번 있나요? 12번 찾으셨습니까? 12번 가시면은 들어볼게요. 단가 수용 산정 방법이 아닌 거. 자, 일단은 그냥이요. 내용 요소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분해법이라는 게 있었죠. 분해법, 분해법. 뭐, 2번은 분해법이야. 2번에다 분해법이라고 적으세요. 자, 물리, 기능적, 외부적 단가를 그냥 했어요. 합산했어요. 그래서 합산해서 다 구하는 게 요게 분해법이에요. 적어놓으셨나요? 적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유사 경관요소에 가진 부동산의 거래사를 이용하는 게 시장추출법입니다. 그런가요? 정액과 정률이 이게 내용요소죠. 그죠? 근데 건물잔여법이라는 건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건물잔여법은 다음 주에 수익환원법에서 복합부동산의 총수익에서 순수익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건물잔여법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저자에 대한 또 생각이 있어요. 그냥 선명하게, 자, 따라보세요. 내용요소법, 정액법, 정률법, 상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렇게 나와요. 또 시장추출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염두에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그냥 좀 전에 내용요소 있었죠? 2번이 무슨 법이라고요? 분해법. 3번이 시장추출. 그 다음에 4번이 내용요소. 그러면 5번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셨으면 돼요. 어렵죠? 그죠? 근데 문제집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천명하게 그냥 관찰감가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막 풀어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주어져도 못 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굳이 이렇게 그걸 풀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13번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13번은. 그래서 13번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13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별표 3개 침대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다음 주에 중요한 게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가 자, 페이지 가시면은 332페이지를 가셔서
다음 주 하이라이트. 47번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쭉 넘겨보세요. 55번까지. 47번서부터 55번까지가 유력합니다. 그죠? 특히 그냥요, 계산이 없어요. 없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다음 주에 제가 여기를 키포인트로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고, 그 다음이 338페이지서부터 338에서, 그 다음이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338에서 넘기시면은 347까지 공시지가라는 데가 있죠. 여기도 100% 수십률 나와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방식의 원가 비교 수입 방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냥요, 합격하면 돼요. 여섯 개를 다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 이 저자분이 막 여기 나온 시장 분해법을 풀어놓으셨죠? 뭐 이런 것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눈높이로 가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거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 주에 곧 발표 세계친 데는 집에서 한 일요일 날 공부를 할 때 한 10시간 잡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마스터가 돼요, 거기는요. 근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계산까지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발표 친 데 3개 위주로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음 주도 요 두 파트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3방식이 끝나면 두 파트 위주로 갈게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